자,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슈 파악해드려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흐름들 정리해드릴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상당히 물어볼 게 많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함께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사님을 뵈니까 그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어느 매체에서.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제품이죠. 예,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 약간 또 의심이 들면서. 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폭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내일이 잠정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뛴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예. 통과했다 이렇게 기사가 떠가지고. 근데 그게 또 재생산은 안 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입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도 이런 단독 보도 나오고 나서 아닌 적도 좀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좀 지켜봤는데 결국 또 그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에서 이건 아직 사실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게 통과가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중이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에서도 나와 있던 게 뭐냐면 PRA라고 하는데 이게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양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사실 미래에셋증권의 그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그 텔레그램에 좀 올려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HBM3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다 했을 텐데 예. 이제는 이제 테스트가 다 통과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도장을 한 번 더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결제가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결제 남았. 그러니까 제품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제품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이런 걸 다 특혜 놨다는 건 이제 어쨌든 다 양산까지 다 검증이 끝난 거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마지막 최종 그 서류까지 작업까지 끝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래야 들어가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런 보도가 떴다는 거는 이제 거의 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사실 어제 그 한 포럼에서 그 삼성전자 기술 최고 책임자 그분이 CTO라 그러죠.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기자분의 질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좀 뭔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런 또 예. 단독 보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통과 안 된 게 뭐 삼성 말에 의하면 뭐 맞겠지만 그게 이제 예전처럼 아, 이거 또 늦어지나 이제 또 한 세월 기다려야 되나 이게 네, 아니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그래서 오늘 주가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잠깐 좀 실망하더라고요. 예. 다시 2% 지금, 좀 예.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또 3% 예. 이렇게 유지하고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아 임박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좀 급나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이제 된다고 지금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경쟁자가 지금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독점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 아, 좀 약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나 주의하실 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최종 네. 승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말에 내일은 잠정 실적 발표라 IR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설명회를 열어요. 그때 좀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또 좀 시원해지는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는 없는데 엔비디아의 마지막 결제가 남은 상황으로 약간 임박한 것이 네. 아니냐 예,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7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선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도 답답한 흐름들은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도 있고 어떻게 좀 이걸 바라봐야 될지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네. 보면 뭐 3,000포인트 이상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좀 이 증권가의 분위기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문제는 개인 투자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대부분 좀 요즘에 미국 증시 얘기들 많이 하시고. 사실 뭐 국내보다는 다 엔비디아의 관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실제로 좀 관심사가 많이 좀 그 이탈됐고 또 거기에 금투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금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아 이거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결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증권사 전망이 이렇게 다들 좀 대부분 좀 긍정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하겠지만 8.3조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하는데 어쨌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또 이번 상반기에 수출도 좋았지만 하반기 수출 전망도 괜찮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거기에 하반기에는 또 중국의 경기 회복도 좀 기대가 되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그 환경 자체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갑자기 좀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 한번 테슬라가 막 갑자기 가닥 딛고 예.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네. 살아나고 바이오가 살아나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방이 되게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망들은 우호적인데 한 가지 어쨌든 아쉬운 거는 이런 시장에 좀 개인 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래도 늘고 이러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 조건이 좀 안 갖춰지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조금은 아직은 증시 전체적으로는 온기가 뭔가 퍼지지 못하는 강세장에 네, 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경색 얘기를 하고 막 돈맥경화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업 이익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야 되는데 내일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예, 반도체 섹터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이제 8.3조 예상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오늘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 모두의 관심은 엔비디아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거 진짜 공급하는 거 맞나 여기에 다 쏠려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는 어닝 쇼크만 아니면 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뭐 저는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HBM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내년까지 사이클 본다면 굉장히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통과만 된다면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사실 테슬라도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2분기 인도 대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불을 뿜은 것처럼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왜 엔비디아의 공급을 못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제 해소되면 가볍게 위가 좀 열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래서 실적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그렇게 아주 크진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충격적으로 뭐 여기서 8.3조 예상했는데 20% 막 그 밑으로 나오거나 뭐 그러면 또 놀라겠죠. 예. 네. 근데 그 정도로 쇼크한 뭐 실적만 아니라면 뭐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면 뭐 어쨌든 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면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뭐 그렇게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건 내일 일단 기대치만큼의 실적은 나와주면 네. 되는 거고 그 며칠 뒤에 있을 엔비디아의 마지막 결제 그게 정말 핵심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덜 오른 섹터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은 또 가는 종목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요즘에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게 증권 업종이에요. 실제 이제 증권 업종이 그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일부 증권사들 대형사입니다. 대형사들 위주로 추정치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 흐름도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은행 보험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또 증권주는 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이 부동산 리스크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사들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 업종이 저는 이게 실적 관련주 중에서는 좀 가장 편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잖아요. 증권 업종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 또 자금 유입도 될 거고 또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보유한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채권 가격이라는 건 금리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기에 증권사 실적이 또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PF도 이 고금리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씩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좀 덜 오른 업종 중에서는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 그래서 뭐 구리라든가 뭐 최근에 뭐 구리주는 한번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구리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철금속 귀금속 뭐 금이라든가 이쪽이 여전히 뭐 그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실적 전망들도 좀 괜찮기 때문에 비철금속 업종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계속 좀 실적을 기대하는 이제 업종은 조선주 같아요. 아. 네, 조선주는 주가 좀 올라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작년까지 정말 조선주는 거의 암흑기였죠. 숫자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실적도 좋아지는데 수주까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저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비철금속 그리고 조선 섹터 2분기 실적 시즌에 바라봐야 할 저평가 업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 제가 이제 이데일리 스피드 보면서 최근 많이 말씀드렸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 이쪽입니다. 다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부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증시에서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렐리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죠. 뭐 뉴스는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이나 해라. 네,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뭐 또 실명 위험성이 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리스크가 생겼지만 그러나 작년에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끈 게 엔비디아하고 올해까지도 이끌고 있는데 또 한 축은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나스닥의 또 한 축을 담당해서 시장을 이끌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도 AI랑 비슷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대로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대중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랑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저는 좀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도주로서 지위는 아직은 유지된다. 다만 이제 자꾸 미국 정부가 이제 비싼 약값을 들어서 저렇게 좀 견제를 하면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트렌드 자체는 저는 바뀌진 않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몇몇 이제 대형 그 제약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물론 한 1, 2년은 더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건 좀 네, 대박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페트론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좀 기술적인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말고 조금 더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기업이나 그런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어제죠. 어제 그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마비라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드디어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효능이 좀 좋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고 물론 이제 FDA에서도 그 경고를 했어요. 좀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은 했지만 그러나 이번이 세 번째 승인이거든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근데 그 셋 중에 가장 지금 효능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채택이 더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좀 공급하는 거 아니냐.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왜냐하면 이틀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급 계약을 하나 공시를 냈거든요. 네네네. 그 규모가 1조 4천억짜리예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거의 다 냈어요. 네, 냈는데 그중에 일라이릴리라고 쓴데도 약간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요. 그 공시의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를 언제 하냐고
기록된 2030년에 공개한대요. 예, 상대방은.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네요. 거기 직원 외에는 사실은. 네, 직원 외에는. 네, 근데 알아도 말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이제 빅파마죠. 한마디로 큰 제약사인데 추정하기로는 지금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받았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통 하는 게 이런 신약 승인받은 제품들을 상업화 물량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줬고 또 얼마 전에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하지 마라. 약간 이제 이런 건데 그럴수록 우리나라 이 CD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의 좀 몸값은 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월 22일 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개발한 그 폐암 치료제죠. 요거랑 이제 그 관련해서 FDA 승인이 결국 8월 22일까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기한이. 근데 그 전에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드디어 정말 엄청난 그 이 폐암 치료제는 블록버스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장이 드디어 우리가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바이오 전체에 굉장히 큰 훈풍이 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또 안 돼버리면 만약에 안 된다면 예, 좀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좀 다행스럽게 또 HLB가 분위기가 좀 살아났잖아요. 그때 FDA 일단 승인이 안 돼가지고 네. 한번 좀 무너졌다가 가납신. 근데 어쨌든 FDA 승인이 꼭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염이사님은 뭐 한 시간이 넘게 필요하신 분인데 이게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앞서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적으로 좀 튀어줘야지 우리나라가 숨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닥다지기 과정을 보이면서 재차 사이클이 나오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충분한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이제 2차전지 네.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하반기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너무 부진했지만 이유가 명확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살아나야 돼요. 무조건 예. 전제 조건이.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게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에 우리가 못하는 그 LFP 배터리를 LFP 공급해버렸어요. 국내 최초.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LFP 아직 안 된다는 인식이 네. 되게 강했는데 네. 중국에서 제끼고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네. 중국 가면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수요도 붙겠고. 네. 그래서 중저가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저는 좀 큰 재료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는 좀 주목을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각각 공부는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이 기술을 더 많이 쓸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구분하는 게 좀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이제 클로징 해야 되니까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좀 자주 출연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